안녕하십니까. 예, 철가하는 싹쓸입니다. 예, 오늘도 저는 집에 있습니다. 요즘 뭐 거의 한 5일째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런 저 노가다 일이 이런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렇게 긴 휴일을 또 마음껏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죠? 그건 또 단점입니다. 전에 같으면 이럴 때는 그냥 여행 갔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집에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좋습니다. 나다니는 것보다. 하도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오래돼서 오늘 영상을 하나 찍을까 합니다. 뭐 집에서 주로 타고 다니는 차인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다른 차에는 다 이렇게 글자가 박혀 있는데, 이 차에만 글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자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지금 앞에 붙일 거, 여기 양옆에 붙일 거, 그다음 저게 뒤쪽에 붙일 거, 이렇게 네 개를 지금 제가 이걸 뭐라 하는지 간판집 가가지고 프린트를 해가 왔습니다. 지금 한 둘, 셋, 네 개인데, 이게 얼마 들었냐 하면은 12만 원 들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제 차에다가 이제 붙여 볼 텐데, 혹시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퐁퐁물 있죠, 비누물 같은 퐁퐁물을 뿌리고 이걸 붙여야 나중에 잘못 붙였을 때 띄기도 좋고, 일단 기포 빼고 있죠. 그런 걸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포 뺄수 있는 헤라, 고무로 된거 해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좀 쉬운 거 앞쪽에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거. 예. 이렇게 있으면 그 피포가 생기거든요. 피포가 있으면 비금기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자리를 일단 깨끗하게. 원래는 세차를 해야 되는데, 평면을 깨끗하게 문제없이 이렇게 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접착력도 좋고 기포도 안 생기고 필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부드럽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제가 사인펜을 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퐁퐁 물을 뿌려가지고 한번 제가 붙여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피금을 밀어내면서, 피금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피포로 가득 채웁니다. 목에 제일 제가 봤던 중요한 작업은 안에 피포가 있으면 나중에 흘리시면 됩니다. 잘 붙은 것 같은데, 여기 이런데 지금 표가 나죠. 이게 지금 약간 굴곡 때문에 안 붙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밀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내부에 있는 물기는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100% 고무해놔도 괜찮고 수건 같은 걸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물빼기에는 제가 볼 때는 고무헤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이제 뒤에 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0cm씩 쳐내야 되지. 오, 차가 달라 보이네. 예, 어느 정도 예쁘게 됐습니다. 아, 이거 보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 구독자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포나 물방울이 들어있어가지고 생기는 화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빼주셔야 됩니다. 안 빼주면, 예,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만약에 물방울이나 기포가 있다면 이게 열을 받으면은 그게 부피가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팽창하면서 접착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 부분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번집니다. 그러니까 기포는 항상 제거해 주시고, 기포가 만약에 있는데 안 빠진다 그러면은 칼로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시면 됩니다. 구멍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고, 또 안 빠진 거는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뭐 빠져나오겠죠.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철거하는 싹쓸이 구독자 보이시죠? 480명입니다. 아, 1000명 멀지 않았습니다. 어우, 차가 새 차였다. 보십시오. 아유, 조금 마무리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예, 차가 새 차 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쭉. 이 부분, 네, 운전석, 운전석. 그 다음 점이 뭐, 네, 멋지죠? 오, 차가 새 차 같습니다. 아, 부드럽네요. 기분 좋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 설강 싹쓸이 이거 이거 뭐라 시트지. 그래서 오늘 붙였습니다. 사방팔방 다 붙였습니다. 금방 이제 다 끝났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걸로 또 선전이 많이 돼가지고 일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우리 여기 테슬라 충전기 설치했잖아요, 그죠? 여기 했는데 계량기만 아 저 뭐냐 충전기만 설치해 놓고 계량기는 안 달고 있었거든요. 차 나오면 달 거라고. 근데 차가 6월달에 나오기로 원래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야기하는데 아휴, 하반기면 7월달 뭐 8월달 이런데 일단 그래서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여기 00000000 나오죠. 00000. 지금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00000이 나오는데. 혹시 테슬라 우리 지금 주변에 다니다 보면 간혹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나가시다가 전기 앵코 데모 여기 와서 충전해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